수석원님, 오늘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가 긴급 입수했습니다. 어떤 인물이지? 이 사진이 힌트라고 합니다. 광장을 거꾸로 하면? 광장을 거꾸로 하면 장광 아닙니까? 장광이 오늘 나와요? 그 선생님, 그 아저씨. 당장 들여보내요. 연예계 특별 조사 대상만을 소환한다. 베테랑, 아이고. 지금 시작합니다. 이 배우 우리 실제로 만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제대로 캐야지. 예능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터뷰로 제대로 캐서. 여기가 그 유명한 베테랑 취재실 맞습니까? 아, 네. 역대 최고의 연기예요, 네, 베테랑 사상. 네. 일단 앉으세요. 네. 제 매니저랑도 조금 다른 오늘 왜 불러왔는지 아십니까? 그런 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어? 아, 엄청난 포스. 영화 같아요. 깨갱.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조사 대상. 긴장하지 말고 브리핑 시작하지. 우리 지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자, 정신 차립시다. 이름 장광. 1978년 데뷔한 무려 40년 경력의 성우겸 배우. 더빙만 해도 TV 애니메이션 70여 편. 그리고 영화 속에서 116명의 목소리를 위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역대급 목소리 위조 혐의. 선생님, 혐의가 너무 셉니다. 아까 그 톤에서 좀 벗어나 주시면 그 톤 이제 끝났어요. 선생님, 그 톤 레드 선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자상한 너무 너무 쫄았어요. 우리 이래야 되는데. 예, 선생님. 기억 남는 목소리 했었던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 중에. 라이언 킹의 티몬. 예. 그다음에 미키 마우스, 그다음에 세상에. 레옹의 게리 올드만. 이렇게. 레옹의 게리 올드만 이 역할을 좀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아, 살짝만 들려주세요. 그러면 네. 이 티몬과 게리 올드만. 아, 좋아요, 좋아요. 짧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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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우선 티몬 할게요. 네, 티몬. 기대돼요. 아, 왜 부끄럽게 이렇게 날 이런 데를 부르고 그래? 어, 기억난다. 맞아, 맞아, 라이언 킹. 이거네요, 우리 게리 올드만. 이런 쑥스러운 자리에 날 부르지 말란 말이야! 부르지 말란 말이야! 오, 맞아! 이게 성대모사가 아니라 실제 장광 선생님의 목소리죠? KBS 그러면 15기 공채 성우 출신인 거죠? 동아방송에 78년도에 입사했다가 네. 80년에 이제 통폐합 때 KBS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성우 시험에 1,000명이 응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뽑힌 8명이었다고 하는데 혹시 등수가 그러면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나중에 들은 걸로는 1등이었다고 하네요. 되게 자랑을 웃으시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장광 씨는 머리숱이 풍성했던 20대 때 스스로 인기 폭발이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아,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갖고 왔어요? 봐봐요. 오, 진짜 잘생기셨어요. 보자. 오! 본인이 아니잖아요. 본인 맞아요. 아마 29, 30대 찍은 사진 같은데요. 아, 실제로? 네. 근데 학창시절 동기가 이덕화 선배님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다른 학교 여학생들하고 미팅을 하셨다는 정보를 또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네. 무용과 학생들하고 하게 됐어요. 무용과 예쁜데. 짝이 이루어진 사람도 몇 명 있었고. 그 안에서? 네. 따블 돼서 안 된 사람도 있었고. 겹치죠. 네. 따블. 약간 따블. 아유, 전문용어 나오셨어요. 겹친다고 따블 돼가지고. 배우로서 발성을 익히기 위해 시작한 성우 생활. 더불어 연기에 대한 꿈을 놓지 않은 채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달이었는데요. 근데 혐의가요.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혐의가 또 있습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네. 제보에 의하면 출연작 신과 함께 인간에서 1,200만. 야. 안시성이 500만. 네, 2018년 국내 영화 1, 2위를 기록하면서 관객을 독과점한 혐의가 있습니다. 일명 관객 독과점 혐의. 솔직히요, 선생님. 저는 이거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아, 이 배우가 장광 배우구나 지금 사실 안 봤어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한데. 아는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 때문에 알아들었다는 사람들이 예, 여럿이 있었어요. 네, 배우로서 첫 작품이자 장광 씨의 인생작 영화 동아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장면이 있는데. 엄마 이자. 어머! 네,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장면이 있는데. 엄마 이자. 어머! 아빠, 나 아빠가 싫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나 너무 싫어. 나빠요, 진짜. 이 도가니로 그의 청룡 영화제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거 끝나고 나서 한 네. 5년간은 진짜 쌍둥이냐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너무 정말. 네. 야, 1인 2역을 하신 거죠? 그렇죠.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때? 뭐 돌로 쳐 죽이고 싶다. 어떡해. 나 차마 얘기 못한다. 너무 악역이긴 한데. 네. 아니, 너무 진짜처럼 하셔서 그래요, 진짜로. 너무 잘하셔서. 네. 그때 이때 촬영하면서 뭐 힘들고 이러진 않았나요? 성우도 그때는 이제 뭐 IMF 이후이기 때문에 외화도 다 없어지고. 안 좋았던 시기였죠. 드라마도 거의 없어지고. 그때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럭 운전면허도 따고. 그래서 네.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제 트럭으로 이제 일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아이고, 했었죠. 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참 도가니를 만나게 되면서 영화를 하게 되고 네. 참 구세주가 됐죠. 네, 이후에 이어진 악역 계보, 목소리로 한 번, 연기로 두 번 기억되면서 대체 불과 악역 전문 배우로 거듭난 장광 씨입니다. 악역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옛날에는 악역처럼 생긴 사람이 악역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악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사람이 악역을 할 때 더 섬찟하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것도 약간 심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또 약간 악한 역할. 나쁜 걸 좀 도와주는 여기서도 역할인데요. 여기서도 악한 역할이긴 하지만 네. 스스로가 악한 역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악인이 되는 그런 역할이었죠. 선한 역, 악역. 둘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끌리세요? 끌리는 건 악역이죠. 악역이? 네. 쾌감도 있고 네. 재밌어요. 하고 나면. 그게 뭐 꼭 체질이어서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리고 임팩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혐의가 또 있습니다. 혐의가 네. 계속 나와요. 네. 본인의 개치지 않고 배우 집안을 읽어 든든한 지원군을 형성. 그중에서도 딸이라면 사족을 모신다는 제보가 있는데요. 네, 지원군 결성 혐의입니다. 증거자료 제출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거 유전자 승리 아닙니까? 너무 예쁘신데요? 아니, 따님 진짜 맞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 모습이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저도 본 적이 있고. 예, 저는 예능 프로 안 하겠다 이랬는데 네. 이제 딸 시집 안 보낼 거냐. 아, 설득받았죠. 시집 보내야죠 하고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아버지 장광 선생님이 되고 나서 그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처음 이제 34살 때인가 아버지가 됐어요. 일찍 되셨네요. 네. 일찍 되셨네요. 네. 늦게 된 거죠. 옛날로 치면. 저희 옛날에는. 저희 남편 마흔이 넘었어요. 아직 애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무슨 소리예요? 저는 50에. 좋게 봤는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그러면 배우로서 네. 도전하고 싶은 연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역할이나. 저는 그 시트콤 같은 거 꼭 하고 싶어요. 시트콤? 네. 시트콤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악역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악역의 그런 것들만 자꾸 들어오는데 네. 저 알고 보면 귀여운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 귀여운 사람? 아니, 그만 웃으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마블리 마블리한데 저는요. 네. 광블리라고. 맞습니다, 오늘 이름 붙여주고 싶어요. 광블리. 되게 막 웃으실 때마다 햇살 쏟아지는 것 같고. 광블리세요, 광블리. 네. 앞으로도 행보 진짜 응원할게요, 정말. 연예 가진 게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